오찬들 안녕하세요. 한 팩에 5,000원, 세 팩에 10,000원입니다. 아, 사장님은 또 장사 안 하시고 어디 가신 거야? 아. 얘들아, 입맛 없을 때는 할머니 반찬이다. 치. 나는 맛있게 담근 장아찌, 안 사 먹으면 양아찌, 맛없대고 투덜대며 완판치. 나는 남의 돈 따먹는 장사 치우치. Here I go, here I go, here I go again. 햄이 손맛 듬뿍 담긴 이 장아찌 한번 먹어봐. 네가 대표로 한번 먹어볼래? 자,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한테 또 홍보 좀 해줘. 햄이 손맛을 느껴봐야지. 아, 자. 작살나지? 할머니의 손맛. 작살나지? 바로 이 맛이야. 알겠냐? 나 화장실 갔다 손 안 씻었다. 뻥이야, 뻥이야. 자, 이거 가져가서 먹어. 알았지? 그지 같은 새끼들, 내 새끼들. 아고! 아이고, 내 새끼, 아이고, 내 새끼, 외국 내 새끼 왔네. 이거 너 새끼, 아이고, 여기 서울이 있는 내 새끼.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왔을까? 우리 집에는 김치가 유명해요. 요것은 총각 김치야, 총각 김치. 왜? 그럼 총각? 총각 김치. 그러니까 그 싱글 김치. 오와, 솔로 김치. 막, 노 유스. 아. 노 유스. 아. 노유스. 아, 오케이. Do you know what I'm saying? 네, 오케이. 어, 그래, 그래. 근데 요거는 깍두기 김치. 깍두기 김치. 왜? 마피아 김치. 마바바바바바바바. 그 야쿠자 김치. 코너야드! 남대 소리를 그래. 남대 스카야! 마피아. 아. 마피아 김치. 야쿠자 김치. 요거 두 개를 할미가 만 원에 줄 거야. 만 원에. 할머니, 외상 안 돼요? 외상. 이집 망해라! 망해라고? 이리 와, 너, 야, 저, 알바김 잡아! 잡아! 손님! 아유, 장사 더럽게 안 되고, 지금 소금 뿌려야겠네. 아유, 손님도 더럽게 안 하고, 소금 어딨지? 언니! 뭐야? 야, 저기 그 립스틱을 좀 핑크로 바르라니까 그게 이쁘다니까 그러네. 왜요? 빨간색도 이쁘잖아요. 아니야, 그 오늘 같은 날은 화사하게 핑크로 쫙 발라주면 좋다고. 하여간 그놈의 핑크. 오빠는 왜 핑크색만 좋아해요? 핑크가 제일 맛있단 말이야. 아이고. 뭐하는 거야, 미친놈인데들아. 나는 이 언니랑 이 가게 보면 답답해. 어? 언니 장사가 안 되면 접어야지. 사람들이 언니 반찬 얼마나 싫어한 줄 알아? 아유, 하여간 눈치가 없어요. 지만 몰라 아주. 하여간 너 집안이 그 옛날부터 눈치가 참 빨랐어요. 그치. 그때 그 일제 강점기 때도 너가 아버지가 일본군한테 붙어야 산다고 그렇게 눈치가 빨라가지고 바로 붙더니 일본군들 막 노비한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던 일본군이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이자카야다! 이자카야다스! 네! 주모짱 아사히 고프로 이빨 됐어요. 그러더니 막 흥이 올라가지고 네가 아버지가 술 게임을 막 시작하는데 간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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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쭉쭉 사케 들어간다 쭉쭉쭉쭉 언제까지 가오 잡고 야지 줄 거야 내 어깨를 봐 삐꾸댔잖아 막 이러면서. 근데 네가 보니까 손이 또 들어가니까 007 빵 게임을 하는데 일본 순사가 이미 꽐라가 돼가지고 진짜 총을 꺼내가지고 빵 쏘는 바람에 네가 보니까 그 자리에서 요절하셨지. 적당해야지 말이야 진짜. Dear my friend 황 여사. 뭐야? 어? 근데 마음을 좀 열고 즐겨야지. 이런 마인드는 말이야 21세기에 맞지 않아. 이거 딱 20세기 마인드밖에 안 된다고 이게. 그래 맞아. 내 마인드는 20세기야. 뭐라고? 20세기야. 아, 자꾸 상처가 되지 왜? 아유, 진짜. 야, 큰 언니, 저런 구닥다리 영감탱이랑 왜 자꾸 만나는 거야? 다 너 등 빨아먹으려 그러는 거야? 언니 구닥다리라니. 저녁 먹고 오빠랑 우리 홍대 놀러 갈 거야. 아, 맞죠? 아, 야, 홍대 얘기 꺼내지 마라. 내가 그 저녁 먹으러 한번 갔다가 그 요즘에 밤에 그 젊은 애들끼리 그냥 쪽쪽거리고 막 이렇게 안고 아주 불쌍스럽더라고. 내가 그 여자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?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요? 오늘 밤 네 모습이다. 야,
너 진짜 나이를 어디로 쳐먹은 거냐? 왜 이렇게 갈수록 니네는 상스러워지는 거야? 사랑하는데 어쩌냐? 이 언니 또 막말 나오는 거 봐. 그래. 하여간 언니 어떤 수술 써서라도 내가 앞장서서 언니 막말하는 거 다 고쳐놓을 거야. 야, 너희 집안 참 앞장서는 거 좋아한다. 그치? 그 아버지에 그 딸에 아주 너희 아버지도 아주 일치시대 때 일본군들이 그 무기 만들어야 된다고 마을에 쇠덩이들 다 가져오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누가 할래?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막 숨도 안 쉬고 손들면서 쓰댕 삐끼라! 삐끼라 쓰네! 그러더니 쓰댕은 아주 그냥 농기구 창고에 많다고 농기구 창고로 이라사이마세! 이라사이마세! 농기구 창고를 살더니 거기가 또 일본군들이 힘들게 농기구를 막 나르니까 그걸 또 막 응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빠 니 본살 막 하면서 막 춤을 막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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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추다가 오야봉 니폰 스타일 또 이런 말 하더니 네가 아버지가 멈췄으면 됐는데 일본 순사가 타고 온 뒤에 말 발굽을 빼다가 말 뒷발굽이 인중에 꽂혀서 그만 언니 그만해. 아우 저 언니가 사람 신경 쓰게 해가지고 내가 배가 다 아파. 아우 배야. 아 배? 아 배라고 했어? 아니야. 죄값을 치러야 돼. 아니야. 죄값을 치러야 돼. 왜 그런 거 아니잖아. 언니가 이렇게 못되니까 장사 절대 안 돼 여기는. 그래 이거 좀 할망구야. 오늘부터 태세 변화냐. 전설의 나레이터 모델 한 분을 섭외했거든. 그분이 들렸다 간 집은 초대박 완판이 났대. 자 여기 자 선물이 위로 소리 질러줘서 모델 박나래 터예요. 나래 또 모델 좀 깎아달라 그랬더니 사람을 진짜로 이렇게 키를 깎아가지고 보냈네. 이게. 올라오죠. 짱아지. 이런 거 정말 제가 홍보해드리고 싶어요. 지난번에도 와가지고 홍보 이상하게 해서 손님 다 나갔잖아요. 아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? 짱아지 찌만두 이거 해가지고. 아 알았어요. 아 저희 집 손님 다 나갔잖아요. 알았어요. 아 요새는 그렇게 잘 이렇게 아 홍보 안 하고 반찬을 3만 원어치 사면은 식용유를 준다. 이런 거. 아 좋은 거 같아. 이런 이벤트. 그렇지. 그렇지. 요즘에는 갈까요? 사은품이 좋아. 사은품이. 오케이 오케이. 식용유를 우리가 3만 원 이상 사면은 두 개를 준다고 오케이, 얘기를 좀 해. 오케이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이걸로 갈게요. 확실하게. 자 오케이 자 음악 주세요. 그렇지. 자 우리 할머니 반찬 가게에서 3만 원어치 구입하시면 사은품을 드립니다. 식용유 두 개. 너 화장실이. 이게 뭐하는 짓이야? 할머니, 아 알았어요. 그리고 할머니 느낌 있는 걸로 제가 해드려요 홍보. 마지막 기회예요. 예. 하셨어요? 다시. 오케이 알겠어요. 우리 집이. 오케이. 조미료를 하나도 첨가를 안 하는. 아 조미료 안 치시고. 유기농 반찬이야. 유기농으로. 그거를 그냥 강조만 해줘. 딱 깔끔하고 담백하게. 아 오케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치는 걸로. 오케이. 코멘트 그대로 갈게요. 오케이. 자 오케이 자 그렇지. 음악 주세요. 자 우리 할머니의 손맛인 우리 할머니 반찬 가게로 오세요. 그렇지. 자 우리 할머니가 열심히 만듭니다. 그렇지.